우린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곳저곳을 우리가 서핑을 하다가 그때 필요한 것이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지요. 서너 개의 아이디는 적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메일 아이디, 은행 아이디, 뭐 또 전자상거래 아이디 뭐 이런 거겠지요. 여기서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identification 또 identity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신분입니다. 또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 아이디를 제시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이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도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진짜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다운 삶을 내가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그의 정체성은 과연 어떠한 모양새를 띄우는가,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배워가고 또 함께 노력해가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크리스천의 말, 이 언어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좀 머리가 좀 모자르면 어때? 이쁘고 하여튼 늘씬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 한 남자가 IQ는 70밖에 되지 않지만 그 외모는 정말 마릴린 몬로 뺨치고 또 늘씬한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당연히 오케이 사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여자분이 한참을 고민하면서 갸우뚱갸우뚱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따지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전통은 대대로 집안 사람끼리만 결혼을 했거든요.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또 우리 고모도 고모부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지치고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그러한 상황으로 이 마음이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스갯소리 하나가 딱 던져질 때에 이 분위기가 부드럽게 마음도 이렇게 열리는 그런 능력이 그 말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가장 큰 능력은 이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보십시오.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빛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심을 통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카오스, 이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는 우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요 우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즉 우리의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12명 정탐꾼 보냈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을 거야. 안 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악담으로 번져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 자들을 자기들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그 말대로 40년에 걸쳐 광야에서 멸절시키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믿자! 우린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축복의 사람들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전혀 상반되는 운명으로 창조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방송인이요 칼럼니스트인 이상헌 씨에 의하면 이 가수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의 가수분들 노래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약 3,000번 정도의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3,000번 정도. 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 안에는 사람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사에 그 자기들의 경험과 인생관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거의 녹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000번을 계속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사가 자기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감정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 말로는 그 가사대로 가수들이 인생이 흘러가더라. 예를 들어서 사의 찬미를 부른 윤심덕, 현해탄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80년대 정말 유명했던 가수,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김정호 씨, 간다, 간다. 다 두고 나는 떠나간다. 너무나 구슬프게 불렀습니다. 33살의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정말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송대관 씨. 이분 여러 곡을 발표를 했지만 하나도 인기를 못 얻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정말 이분의 관건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 노래로 그 인생이 곁든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 곡으로 지금까지 먹고 사십니다. 여러분,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능력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구절구절에서 말에 대하여, 말을 어떻게 하고 그 말을 어떻게 마음에 품어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러한 이 말과 언어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대하여 조심하고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하고 사용하고 또 말을 운영해 나감을 통해서 축복의 인생,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인생,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참 아름답게 펼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에 보십시오.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른 것으로 시험한 것 아닙니다. 뭐 그냥 폭력적으로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뭐 그냥 꺾어서 어떻게 유혹해버리고 죄짓도록 만든 것 아닙니다. 바로 유혹의 말로서 시험을 한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정말 크리스천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 즉 이단 사설로 넘어뜨리고 지옥 백성 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입에 말을 타락을 시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전체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이 그런 거죠. 안 돼, 못 해, 나는 끝났어, 나는 어떻게 될 수 없는 존재야. 패배주의적인 말, 또 폭력적인 말, 그 입에 그냥 칼이 있습니다. 찌르는 말과 같아요. 그 말 들으면 멀쩡한 사람이 마음이 콱콱 무너져 내립니다. 죽이는 말, 불신앙적인 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꼬이도록 운명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조심하며 살자. 한 번 더요. 말 조심하며 살자. 정말 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이 전염성이 이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하나만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내 입에서 나오는 독한 창질의 말과 같은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죽이는 말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의 운명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내 배우자의 인생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느헤미야 강해를 할 때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프랑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에펠탑에 올라갔습니다.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설득하려고 한 경찰이 올라갔습니다.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참으세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같이 내려갑시다. 살아야죠. 그 사람이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봐요. 당신도 내쳐지면 나처럼 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답답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쏟아내세요.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다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이러저러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다 저렇다. 당신이라면 그렇지 않겠느냐. 하여튼 하소연을 이 사람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5분 후 경찰은 그 사람과 함께 동반 투신 자살을 합니다. 설득하러 간 사람이 그것도 경찰이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해서 자기 인생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5월달.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깨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 말 때문에 파괴되고 냉랭하게 상처투성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이 툭툭 던진 말 때문에 평생의 트라우마가 이 안에 박혀버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살인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천치라는 말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야 그렇다 쳐도 하여간 뭐 그냥 남에게 미련한 놈, 멍청이 같은 놈, 저 하여튼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뭐 이런 말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인격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 미련한 놈아, 이 미련한 인간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가 내 아들이지만 내가 네 애비라고 불리기 내가 남 부끄럽다 이놈아, 이런 말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리고 평생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그렇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 이거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틀 후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가름할 대선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국민들은 그래도 정말 당선 가능성이 참 있는 그 후보분들, 그들의 입술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정말 건설적인 비전을 참 많이 듣고 싶어요. 처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TV 그 토론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꾸 네거티브가 판을 칩니다. 신문에 탁탁 실린 것마다 다 네거티브예요. 왜 그럴까요? 이 파지티브, 즉 긍정적인 말보다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이 네거티브가 몇 배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몇 배의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의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고려시대 요나라의 장수인 소선영과 맞붙어가지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세치어로 강동 육주를 다시 고려의 것으로 회복을 시킨 이 서희 장수와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정치인들, 대통령 앞으로 되실 분들, 이 정치권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살리고 세우고 얻어내고 정말 좌절과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격려할 수 있는 비전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죠. 여러분 말이 이렇듯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분별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분별하면서 우리는 말을 드려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사실에 기반한 말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말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판단하며 우리는 말하고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크리스천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 말을 할 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좋은 말만 해야지 그런다고 제대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40년 살았고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생각과 사상의 총합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이력이 담겨있는 그 결정체,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인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예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준비할 수도 이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세요. 자꾸 부정적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 말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분은 어떤 상황이 돼도 남들은 죽겠다, 끝났다, 큰일이다 해도 그분은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남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왜요? 그것이 곧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의 신앙의 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아, 이 좀 바꿔야지 좀 부정적인 습관, 말습관 그래도 몇 번 하다가 또다시 원위치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 즉 준비 잘 해가지고 말을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무엇입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에 흰자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먹어요 후라이 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느끼하면서 맛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먹기가 싫어요 계란 흰자위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조금의 소금을 싹 뿌려놓으면 똑같은 아까 그 계란 흰자위인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선한 결국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한두 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즉 우리는 항상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분 지금 은혜 다 떨어졌구나. 은혜 다 떨어져 버렸구나, 저분이. 또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저분 지금 은혜 충만하네. 야, 지금 저분 은혜 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그 말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 나와도 그냥 예배에 앉아가지고 또 한 번의 루틴한 그러한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기에 갈망하는 심정으로 은혜 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은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함이, 그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소금을 우리의 말에 자꾸 뿌려야만 되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혈기 충만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고 뛰고 춤추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보세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사람 한 성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아, 저 동네 저 인간들이 주님 말씀도 안 듣고 주님 그냥 냉대해버리고 우리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분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 딱 떨어져가지고 저것들 확 태워버리도록 하죠! 그러다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혼난 사람이 이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한 성과라는 요한이 성령 충만받고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가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의 자신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마다 아, 사랑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계십니까? 말 때문에 사람들 떠나가고, 말 때문에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말 때문에 시험을 주고 또 시험을 받고, 여러분 그렇다면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건 한두 번 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정말 오늘날 은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겸손한 심정으로 이걸 판단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해야지 겉으로만 애쓴다고 이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면 말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말하는 거룩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
범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또한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말을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뽑힐 19대 대통령이지요. 누가 뽑힐지는 우리 몰라요. 각자가 다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호하는 누군가가 다 있겠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중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대통령 선거한 이후에 그냥 또 짜게져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하던 기도도 이제 안 하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멋진 그러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틀.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게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정말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믿음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전쟁 중인데도 막사 앞에 기도 시간만 되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말아달라. 아무리 긴박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나에게 없다. 흰 손수건 묶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노터치예요. 대통령 기도하시는구나. 은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링컨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에 그를 우습게 본 정계 거물이 내가 욕고투리로 저 링컨 새파란 저 국회의원 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저 녀석 내가 완전히 묵사발 시켜버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는 링컨에게 말을 합니다. 링컨, 당신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노점상 구두 파는 사람이었다면서. 여러분 얼굴 화끈거릴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라면 그 당시는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 일들이 생기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 다 귀족 집안 이런 사람들인데 거부 집안. 만약에 이때 링컨이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말이야 내게 남들처럼 든든한 배경은 못해줄 망정 왜 그따위 하찮은 일이나 해가지고 날 이렇게 모욕당하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구차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대통령까지 결국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링컨, 네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가게를 빌릴 돈이 없는 분이어서 길거리에서 구두를 팔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또 기술 최고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아버지 옆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기술을 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구두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가져오세요. 무료로 손 봐드리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정적은 아주 야비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고 정치 생명이 끝나고 링컨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효자로 그렇게 칭송받고 거기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인지도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의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말 없어도 감사하세요.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자.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들은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여전히 지금도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 속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주변에서 애취하면서 막 코가 간질간질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재채기를 콱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왜 하필이면 내 옆에서 재채기하고 말이야, 더럽게 말이야. 혹시나 저 사람 또 그냥 나한테 귀 넘기면 어때?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국 사람들은 100%예요. 100% 그런 일이 있으면 옆에서 재채기 누가 한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Bless you.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Bless you. 100%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있으면 그 옆에서 일부러 한번 애취해보세요. 단 한국에 오래 사신 그 미국 사람 말고 우리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미국 본토나 거기 있는 분들 100%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세요. 저는 사춘기 때 청소년기 시절에 굉장히 우울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아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막 그러한 너무 번민에 막 휩싸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수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참 힘들었던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될까 희망이 있을까 하여튼 잿빛 하늘이었어요 인생이.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많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말했습니다.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뇌리에 탁 박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헤매고 좌절하고 흔들리다가도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대기만성형이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지금 가정의 달인데 저놈의 자식만 보면 내가 인생 희망이 없어. 가정의 달에 오히려 괴로워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자꾸 속 썩이고 직장도 변변찮아가지고 하여튼 내가 시집 잘못 와서 이 고생이 있지 자꾸 그런 생각 들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으로 남편의 인생에 결국 우리 가정의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방송인 겸 작가인 이상원 씨의 책을 보니까 후배 중에서 바람을 정말 많이 피웠던 아주 바람 피우는 것을 취미생활로 했던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밀이 아니래요. 하여튼 친구들 만나면 다 내가 이번에 누구랑 바람 피웠다. 그걸 자랑삼아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그날 밤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촛불 켜놓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거 교회 다니더니 이거 무슨 기도하나? 많이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랍니다. 하나님,
그 인간은 짐승입니다. 살아도 쓸모없는 저 인간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역시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남편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으로 기도한 분 계십니까? 빨리 남편 데려가 달라는 그 기도, 그 하는 아내를 보고 이 남편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던 부인이 얼마 후에 정말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도 거기에 더 충격을 먹었는지 얼마 후에 암에 걸려가지고 알다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후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인이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울면서라도 끝까지 축복의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남편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에 웃음꽃 피는 날 반드시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혹시 그런 일이 그래서 생긴 건 아닐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크리스천은 심지어는 해코지를 당해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유를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복을 빌면 그 인간이 복받을 사람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면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면 그 복을 받을겠지만 그 사람 복받을 싹수가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이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와 복을 유업으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 많이 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도 축복의 메아리가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말. 복음 전파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 전파의 말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저주와 영원한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드리는 말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축복의 말이요, 가장 은혜의 말이요, 가장 기적의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크리스천은 복음 전파의 말을 끊이지 않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장이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들도 다 형벌받아 다 가문이 멸족되겠구나. 나 혼자 자결해서 이 책임 짊어지자. 그러자 바울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장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런 짓 하지 말라. 스탑 우리 나갈게. 그리고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단순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에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정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한 가정과 가문이 사망 권세와 저주에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바로 복음 전파의 말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탤런트 김정은, 그 여자분이죠? 김정은. 그 김정은 씨가 한 은행 광고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근데 그 해에 대한민국 연예인 통틀어서 누가 가장 수입이 제일 많았던가? 이 김정은 씨가 수입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요? 사람들마다 다 소원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되세요, 밝은 모습으로 부자 되세요 하니까 그 말에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기가 오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광고마다, 섭외마다, 드라마마다 다 오는 겁니다. 남들이 듣고 싶은 말 하니까 자기가 축복받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가장 중요한 말, 영생을 주는 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인 복음 전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우리가 때로는 무언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무언의 말. 오늘날은 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말들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요즘에 열광하고 있는 인터넷 그 이모티콘 캐릭터가 있어요. 인형으로도 나옵니다. 입이 없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저 보세요. 입은 없어요. 콧수염까지만 있습니다. 저 인형. 왜? 너무 말이 많아진 세상이 돼서 너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 같은 거 안 하고 말 대답 안 하고 내 말 들어줄 것 같아. 푸근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도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또한 섣부르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잠언 15장 28절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걸 원하실까? 침묵대로 하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무언의 말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따뜻한 품어줌에 감화감동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랑함을 통해서 복된 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잘 준비된 말을 하며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